포켓몬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포켓몬 배틀이라면 포켓몬 배틀의 꽃은 바로 포켓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PG 게임답게 포켓몬 게임은 초창기부터 많은 기술들이 있었지만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면서 포켓몬 배틀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한번 사용하면 포켓몬 배틀을 찢어버리는 궁극의 사기 기술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포켓몬 게임 역사상 가장 사기적이었던 포켓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10위는 바로 브레이징 솔비트입니다. 브레이징 솔비트는 위력 185의 드래곤 타입 특수 기술로 7세대 600족 포켓몬인 짜랑고우거의 전용 제트 기술입니다. 제트 기술은 제트 크리스탈이란 도구를 포켓몬에게 착용하게 하면 배틀 중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7세대 썸 버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배틀 시스템입니다. 제트 기술은 배틀 중에 소지한 포켓몬 중 한 마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제트 크리스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대신 강력한 한 방을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트 기술이 생겨나면서 떡상한 포켓몬이 여러 마리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짜랑고우거는 이 브레이징 솔비트 하나로 사기 포켓몬 계열에 들어갈 만큼 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짜랑고우거는 찬란한 600족 포켓몬의 계보를 이은 포켓몬이었지만 공방일체라는 콘셉트에 너무 매몰돼서 그런지 종족과 분포가 너무 애매한 쌍두형에 스피드도 낮은 편이라서 600족의 수치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썸 버전에 전용 제트 기술인 브레이징 솔비트를 받게 되면서 사용률이 급격히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브레이징 솔비트를 사용하면 모든 능력치가 1랭크가 올라간다는 사기적인 부가효과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가효과를 가진 원시에임의 경우 이게 발동되려면 10% 확률을 뚫어야 해서 사용할 때마다 기도를 올려야 하지만 브레이징 솔비트는 기술이 시전되면 일단 모든 능력치가 오르는 부가효과가 100% 발동된다는 사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일단 사용하면 짜랑고우거는 부족한 능력치를 메꾸게 돼서 정말 괴물 같은 파괴력과 방어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브레이징 솔비트는 제트 기술이라서 위력도 185나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막고 일단 버티는 것 자체가 무한도전급 챌린지입니다. 심지어 더블 배틀에서는 상대 포켓몬 두 마리에게 동시 타격이 가능해서 이 기술 하나로 짜랑고우거는 아무도 안 쓰는 방구석 600족 포켓몬에서 더블 배틀계의 사기 포켓몬으로 변신하게 됐습니다. 단점으로는 소리 기술이라서 방음 특성 포켓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드래곤 타입 기술이라서 페어리 타입 포켓몬에게 기술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짜랑고우거는 브레이징 솔비트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전략이 쉽게 읽힌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제트 기술이 없어져서 브레이징 솔비트의 사기성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반면 다음으로 소개할 기술은 오래전에 등장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전 배틀에서 그 사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9위는 바로 성스러운 불꽃입니다. 성스러운 불꽃은 위력 100의 불꽃 타입 물리 기술로 7색조와 NTA의 전용기입니다. 성스러운 불꽃은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서 7색조가 배우는 전용기로 처음 등장했고 2세대 당시의 불꽃 기술은 모두 특수로 분류됐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4세대부터 물리와 특수가 타입이 아닌 기술별로 나뉘게 됐고 성스러운 불꽃이 물리 기술이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성스러운 불꽃이 실전 배틀에서 사기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기술을 맞추면 화상에 걸릴 확률이 50%라는 사기적인 부가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상에 걸리게 되면 공격력이 절반이 되는 치명적인 상태가 돼서 정말 세상을 잘라버릴 것 같은 괴물 같은 공격력이 귀여운 앙탈 정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물리 어태커가 화상에 걸린다는 것은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물리 어태커를 상대할 때는 도깨비불을 사용해서 화상에 걸리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 성스러운 불꽃은 위력이 100이나 돼서 큰 데미지를 주는 것과 동시에 높은 확률로 화상에 걸리게 만들고 또 화상 상태에서는 HP가 매 턴마다 최대 HP의 16분의 1씩 감소하기 때문에 7색조의 성스러운 불꽃을 맞고 화상까지 걸리게 되면 트레이너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화상 걸릴 확률이 50%라는 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이 사용되는 불꽃 타입 기술들은 화염방사, 플레어 드라이브, 불꽃 엄니, 열풍, 불꽃 펀치, 블레이즈 킹 모두 화상에 걸릴 확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나마 높은 게 푸른 불꽃으로 20%이고 분연이 30%라서 화상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옥의 경우 화상에 걸릴 확률이 100%이지만 명중률이 50%라는 걸 참고하면 위력 100의 명중률 95%이고 50% 확률로 화상에 걸리게 만드는 성스러운 불꽃이 얼마나 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으로 놀림받던 엔테이가 성스러운 불꽃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정말 큰 상향을 받았다고 평가받았는데요. 특히 7색조의 경우 특수방어 154라는 미친 종족 값을 갖고 있고 보란에 들어가면 HP가 3분의 1씩 차는 재생력이란 숨겨진 특성도 갖고 있어 교체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다가 상대가 화상에 걸려 죽을 때까지 성스러운 불꽃을 날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불꽃은 사기급 전용기라서 칠색조와 NTA의 위험을 올리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반면 8위를 기록한 이 기술은 한때 개나 소나 배울 수 있었던 기술이면서 기술 자체도 너무 사기라서 안 배우면 손해가 될 정도의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8위는 바로 맹독입니다. 맹독은 명중률 90의 독타입 변화 기술로 상대를 맹독 상태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켓몬이 맹독 상태가 되면 일반 독보다 좀 더 진한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HP가 매턴마다 16분의 1씩 떨어지는 일반 독과 달리 맹독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치명적입니다. 맹독에 걸리면 첫 턴은 HP가 16분의 1이 떨어지고 그 다음 턴에는 16분의 2만큼, 그 다음은 16분의 3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포켓몬이라도 6턴 안에는 무조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맹독은 상태 이상을 거는 기술 중에서 저주를 제외하고 상대를 가장 빨리 쓰러뜨릴 수 있는데요. 특히 맹독은 눌러앉기 좋아하는 역겨운 마기 포켓몬들에게 치명적이라서 이런 악질 포켓몬들을 내쫓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아무리 HP 회복을 미친 듯이 한다고 하더라도 턴이 지날 때마다 맹독으로 HP가 다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질지 아니면 그 전에 교체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맹독을 사용한 포켓몬은 눌러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서 대전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맹독은 상태 이상기 중에서 성능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지만 7세대까지는 안 배우는 포켓몬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기술 머신으로 개나 소나 다 배울 수 있어서 기술 배치할 때 넣을 게 없으면 맹독을 넣으면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타 출동으로 숨은 다음 이상한 빛과 맹독을 쓰면서 HP 회복을 사용하는 밀로틱, 맹독 쓰고 작아지면서 회피율 올리고 알라키로 회복하는 럭키, 대타 출동, 그림자 분신, 맹독, 달의 불빛 쓰는 블랙키 등 사이코패스급 사기 포켓몬들을 만들어내면서 맹독은 상대의 멘탈을 파괴하는 충격과 공포의 고혈압 생성기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8세대부터 맹독이 기술 머신에서 삭제되고 오직 레벨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기술로 바뀌면서 배울 수 있는 포켓몬을 손에 꽂게 됐기 때문에 예전 같은 괴물들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7위를 차지한 이 기술은 현재 실전 배틀판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일단 시전되면 바로 지려버릴 것 같은 공포감을 줄 정도로 사기 그 자체의 기술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7위는 바로 거스참입니다. 거스참은 위력 100의 강철 타입 물리 기술로 소드실드 버전의 전설의 포켓몬인 자시안의 전용기입니다. 자시안은 소드 버전을 상징하는 포켓몬으로 개쩌는 콘셉트로 등장해서 누구나 반해버리는 디자인으로 포켓몬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진짜로 겁물고 나타나버린 늑대 포켓몬이라는 게 알려져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가진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미친 종족값과 거스참이란 사기 기술 하나로 실전 배틀 사용률 1위를 기록하는 역대급 사기 포켓몬으로 등극해버렸습니다. 거스참의 위력이 100이라는 것만 보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같은 100%의 명중률을 가진 아이언헤드가 위력이 80이고 같은 위력을 가진 아이언테일이 명중률 75%라서 배틀을 말아먹기 딱 좋은 기술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거스참은 위력도 준수하고 안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스참의 진짜 사기성은 부가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거스참은 상대가 다이맥스라는 상태라면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부가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맥스는 배틀 중에 사용하면 포켓몬의 몸집이 커지고 HP가 2배가 되며 원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이맥스 기술을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맥스는 HP가 2배가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버티기 위해 다이맥스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거스참을 맞으면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돼서 다이맥스를 하나하나나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드실드 버전의 배틀판은 다이맥스로 시작해서 다이맥스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이맥스 의존도가 정말 높고 이거 하나로 떡상한 포켓몬이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시안 앞에서는 다이맥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시안은 거스참으로 정말 거만 그 자체가 돼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시안은 불효의 검이란 특성 덕분에 배틀에 들어가자마자 공격력이 1랭크 올라가고, 녹슨검을 착용한 거망 모드에서는 공격 종족값이 170이나 되며 스피드도 148이나 돼서 자시안보다 느린 상대는 거스참 맞고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각오하면서 배틀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한다이노의 다이맥스4도 다이맥스란 포켓몬에게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사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같은 부가효과를 가진 거스타는 주인이 자마젠타라서, 이처럼 자시안의 거스참은 다이맥스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사기급 기술로 떠오르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반면 6위를 차지한 이 기술은 오래전부터 그 사기성을 입증했고 다이맥스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사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6위는 바로 지역 컨트롤입니다. 지역 컨트롤은 페어리 타입의 변화 기술로 전설의 포켓몬인 제르네아스의 전용 기술입니다. 역대 전설의 포켓몬들의 전용기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전부 공격 기술이었는데, 그에 반해 제르네아스는 생명의 포켓몬이라서 그런지 전용기도 공격 기술이 아닌 변화 기술로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고 임팩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수호자를 건들면 세상이 불타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 날고기는 전용기들보다 지옥 컨트롤이 훨씬 더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옥 컨트롤을 사용하면 특수공격, 특수방어, 스피드가 모두 2랭크씩 총 6랭크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칼춤이나 용의춤, 나쁜 음모처럼 총 2랭크가 올라가는 변화 기술도 실용성이 좋고 총 3랭크가 오르는 나비춤도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옥 컨트롤은 한 번에 6랭크나 올라가는 변화 기술이라서 이 기술을 한번 허용하면 미친 데미지와 함께 넘사벽 스피드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도저의 요정 포켓몬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브레이징 솔비트도 총 6랭크가 올라가는 기술이지만 제트 기술이라서 딱 한 번만 쓸 수 있고 현재는 제트 기술이 없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지옥 컨트롤은 일반 기술이면서 현재까지도 너프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초전설전에서 제르네아스를 1티어 포켓몬으로 등극시켰고 다이맥스로 개판이 된 현재도 여전히 그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 컨트롤은 넘사벽급 사기 기술이라서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요. 바로 지옥 컨트롤을 사용하면 사용한 턴에서는 충전해야 해서 무조건 한 턴을 쉬어야 하고 그 다음 턴에 지옥 컨트롤이 발동돼서 랭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르네아스가 지옥 컨트롤을 사용했다면 충전을 한 턴과 지옥 컨트롤을 사용한 턴, 즉 두 턴 안에 제르네아스를 조져놔야 그나마 살 길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제르네아스가 파워풀업을 장착하면 충전을 안 해도 바로 지옥 컨트롤이 발동되기 때문에 지옥 컨트롤을 사용한 그 다음 턴에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르네아스가 배틀에 나오면 상대 입장에서는 한 턴 안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게 되고 제르네아스는 어떻게 해서든 지옥 컨트롤을 써야 하는 숨막히는 심리전이 오가게 됩니다. 이런 심리전에 실패하면 그대로 문포스나 다이페얼이 맞고 수압당하기 일쑤인데 이렇게 당하다 보면 아무리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하더라도 한 턴만 소비해서 6랭크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게임 프리크는 지옥 컨트롤을 너프할 생각이 없는지 현재까지 그 사기성이 이어져 왔고 그대로 9세대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제르네아스는 또 여전히 1티어급 전설의 포켓몬으로 이름을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위를 차지한 이 기술은 지옥 컨트롤처럼 오랫동안 사기성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 찰나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 친구한테 사용했다가는 바로 절교당할 정도의 우정 파괴 기술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5위는 바로 껍질 끼우기입니다. 껍질 끼우기는 위력 35의 물타임 물리 기술로 이 기술에 걸리면 4에서 5톤 동안 매턴 최대 체력의 8분의 1만큼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데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다른 포켓몬과 교체하거나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구속기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상대 포켓몬의 교체를 막는다는 특징 외에는 특별히 데미지가 높진 않기 때문에 사기 기술은커녕 이런 기술이 있었다 싶을 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듣보잡 기술이 사기 기술이었다는 것은 올드게이머들에게는 유명한데요. 바로 1세대 당시 껍질 끼우기는 한번 맞으면 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아예 행동 불능이 됐기 때문입니다. 잠든 상태는 깨어날 확률이라도 있지만 껍질 끼우기는 일단 당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껍질 끼우기의 명중률은 85%나 됐기 때문에 제발 껍질 끼우기가 실패하길 기도하는 게 상대 포켓몬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기 기술은 껍질 끼우기뿐만 아니라 회오리 불꽃과 김밥말이도 가능했는데요. 그나마 이 기술들은 위력이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 껍질 끼우기는 멍깡으로 만들었는지 위력 35에 2에서 5톤 동안 지속돼서 한번 맞으면 지옥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껍질 끼우기를 비롯한 회오리 불꽃과 김밥말이의 행동 불능 버그는 2세대부터 고쳐져서 더 이상 서로 껍질 끼우기 사용하다가 우정의 금이 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껍질 끼우기는 포켓몬 역사의 획을 긋는 미쳐버린 사기성으로 유명했는데요. 4위를 차지한 이 기술 역시 한때 반짝이긴 했지만 게임 속에 뮤를 몰래 넣었던 그 전설의 프로그래머가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기적인 기술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4위는 바로 눈보라입니다. 눈보라는 위력 110의 얼음 타입 특수 기술로 1세대 레드그린 버전에 처음 등장했던 기술입니다. 사실 눈보라는 전용기도 아니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명중률도 70%이면서 위력도 엄청나게 높은 기술도 아니라서 이딴 게 어떻게 사기 기술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눈보라가 사기 기술로 이름을 떨쳤던 것은 최근이 아니라 바로 1세대 레드그린 버전 당시였습니다. 당시 눈보라는 위력 120에 명중률이 90이었고 기술이 들어갔을 때 상대 포켓몬이 얼음 상태가 될 확률이 무려 30%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1세대 당시에는 얼음 상태가 되면 별짓을 다해도 절대 풀리지 않는 버그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보라는 후덜덜한 데미지는 기본이고 얼음 상태가 되면 쓰러질 때까지 때릴 수 있는 희대의 사기 기술로 유명했는데 그래봤자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포켓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초절정 사기 포켓몬이었던 프리저라는 악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프리저는 얼음 비행 타입의 전설의 포켓몬으로 스토리 진행 중에 쌍둥이 섬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프리저는 당시 특수 종족 값이 125로 나시와 함께 공동 4위였고 자석 보정으로 눈보라를 쓸 수 있는 포켓몬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포켓몬들은 프리저의 눈보라를 맞고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얼음 상태가 되는 확률이 무려 30%였어서 프리저가 눈보라를 쓸 때마다 눈보라 맞고 살아남은 다음 얼음 상태가 되지 않는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게임 제작진들조차 당시의 눈보라가 너무 강력했다고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망나뇽은 600조 근본 포켓몬의 위험을 세상에 알리기도 전에 눈보라에 스치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담당 일진 프리저에게 항상 다하고만 사는 눈물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세대 골드 실버 버전 이후 명중률이 70%로 하락했고 얼음 상태가 될 확률이 10%가 되며 너프당했고 6세대 XY 버전부터는 위력마저 110으로 하락하면서 예전과 같은 사기성은 전설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눈보라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과거에 미친 듯한 사기성을 보인 후 현재는 사용하는 포켓몬을 구경하기도 힘든 지경이 됐는데요. 한편 3위를 차지한 이 기술은 눈보라보다 더 긴 전성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3위는 바로 대폭발입니다. 대폭발은 위력 250의 노말타임 물리기술로 사용자는 반드시 기절한다는 포켓몬 최강의 필살기이자 배틀에서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발악용 기술입니다. 대폭발은 자폭의 상위호환 기술로 역대 포켓몬 기술 중에서 가장 높은 위력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리 위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포켓몬이 무조건 기절한다는 최악의 디메리트가 있어 이걸 과연 사기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대폭발은 실질 위력 자체가 달라 시작부터 사기성을 갖고 태어난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1세대 당시 대폭발의 위력은 170이었지만 당시 대폭발을 사용하면 상대의 방어력을 절반으로 계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 위력은 2배인 340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레드그린 버전에서 대폭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던 포켓몬은 바로 대폭발의 대명사라 불린 분볼이었는데 1세대에서는 또 스피드가 높을수록 급소가 뜰 확률이 높았고 분볼은 스피드가 140으로 1세대 포켓몬 중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대폭발을 사용할 때 급소가 뜰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시 급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2배로 계산돼서 분볼이 대폭발을 써서 급소가 뜨면 실질 위력이 68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분볼은 적당히 싸우다가 질 것 같을 때 대폭발을 쓰면 최소 1인분 나고 분볼보다 빠른 포켓몬이 없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파르셀의 경우 앞서 언급한 껍질 끼우기, 눈보라, 대폭발 모두 베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아버려서 1세대 당시 1티어급 사기 포켓몬으로 명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폭발의 전성기는 눈보라처럼 1세대만에 끝나진 않았는데요. 2세대로 넘어오면서 스피드에 따라 급소가 뜨는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대폭발의 위력은 250으로 늘어났고 상대의 방어력을 절반으로 계산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며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는 더블 배틀이 생겨나면서 상대 포켓몬 두 마리를 골로 보내버리는 대폭발이 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3세대에서는 메타그로스라는 600족 포켓몬이 강림하셔서 135라는 괴물같은 공격 종족값을 가지고 있었고 대폭발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대회에서는 메타그로스끼리 서로 대폭발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세대 이후에는 더블 배틀에서 전체 공격 기술의 데미지가 75%만 들어가게 바뀌면서 간접적인 너프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4세대에서는 네룬벨트라는 포켓몬이 등장해 대폭발을 쓸 수 있었고 이후 7세대에 등장한 실버디도 대폭발을 배울 수 있어서 자속 대폭발이 가능한 포켓몬의 등장으로 대폭발이 다시 주목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폭발은 과거의 전성기를 누리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좋은 기술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위를 차지한 이 기술은 훨씬 더 사기적인 성능을 선보여 대회에서 아예 금지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 2위는 바로 다크홀입니다. 다크홀은 악타입 변화 기술로 환상인 포켓몬인 다크라이의 전용기입니다. 다크홀은 인접한 모든 적을 잠든 상태로 만든다는 어마어마한 기술인데요. 역대 포켓몬 기술 중에서 상대 포켓몬을 잠든 상태로 만드는 기술로는 수면가루, 최면술, 노래하기 등의 기술이 있었지만 명중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다크홀은 처음 등장했을 때 명중률이 무려 80%였고 더블 배틀에서 다크홀은 전체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희대의 사기 기술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더블 배틀에서 다크홀을 사용해 두 마리 전원 잠든 상태로 만들 확률은 64%였고 두 마리 중 하나라도 잠들게 만들 확률은 무려 96%였기 때문에 더블 배틀에서 다크라이를 먼저 처리하지 못하면 둘 중 한 마리는 잠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맞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또 4세대 당시 잠든 상태가 되면 2에서 5턴까지 행동불능 상태가 되며 다크라이 특성이 나이트메어라서 상대 포켓몬이 잠든 상태가 되면 매턴마다 최대 HP의 8분의 1의 데미지까지 줄 수 있어서 일단 다크홀을 맞추면 게임에서 지기 힘들 정도로 최강의 사기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크홀은 당시 초딩들의 워너비이자 필수 기술로 등극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다크라이는 환상의 포켓몬이라서 어차피 실전 배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다행이었다 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다크홀이 대회에서 금지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위를 차지하니 기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찬란한 포켓몬 배틀 역사에서 사기성의 최정점을 찍은 시대의 사기 기술 1위는 바로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는 노말 타입의 변화 기술로 그림장이 포켓몬인 루브도의 전용 기술입니다. 루브도는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처음 등장한 포켓몬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오직 스케치밖에 없는데요. 레벨업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보면 오직 스케치이고 기술 머신, 기술 가르침, 교배 등의 방법으로 어떤 기술도 배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도는 스케치만 쓸 수 있는 무능력 포켓몬처럼 보인다 고 할 수 있지만, 스케치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이 포켓몬은 사실 악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케치는 상대 포켓몬이 마지막에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스케치하면 스케치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해당 기술이 복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발버둥, 수다, 스케치는 복사할 수 없고 2세대 한정으로 대타출동과 변신을 복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 스케치를 사용하면 예외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등장한 모든 포켓몬 기술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사기 기술이 나오면 바로 스케치로 복사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창조신 아르세우스도 능가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상상도 못하는 괴랄한 기술 배치까지 자기 맘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케치의 사기성이 정점에 도달한 것은 바로 2위를 차지한 다크홀이 등장한 이후인데요. 다크홀은 다크라이의 전용기이고 환상의 포켓몬은 대회에 출전시킬 수 없었지만 루브돈은 일반 포켓몬이어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 스케치로 다크홀을 복사한 후 대회에서 다크홀을 난사하는 충격과 공포의 루브도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어차피 루브도의 종족값은 250으로 비버니와 마릴급으로 한참 낮기 때문에 순삭당하는 건 시간 문제이지만, 더블 배틀에서는 아군 포켓몬이 루브도가 안전하게 다크홀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급 포켓몬으로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스케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게임 프리크는 스케치가 아닌 다크홀을 공식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게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6세대에서는 다시 다크홀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되면서 다시 다크홀을 사용하는 루브도가 많이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루브도 다크홀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나 싶었지만, 7세대 서문 버전부터는 다크홀의 명중률이 50%로 급격하게 너프되고 다크라이가 아닌 다른 포켓몬이 다크홀을 사용하면 무조건 실패하게끔 바뀌어서 다크홀 루브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루브도의 스케치는 다크홀을 사용하는 형태가 가장 유명했지만, 그 외에 명중률 100%의 수명기인 버섯 포자를 사용하거나 로곤과 절대용도를 함께 사용해 100% 일격기를 사용하는 형태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배치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스케치는 역대 포켓몬 기술 중에서 최강의 사기 기술로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도 그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포켓몬 사기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기 기술들은 배틀 밸런스를 망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포켓몬 팬들에게는 한때의 추억으로 남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사기 기술이 등장해서 포켓몬 배틀에 재미를 줄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